1번 도전자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열려라! 황금길! 아디오스. 눈을 감아도 이젠 그대가 보여요. 나의 사랑이 깊어 남은 건 그리움. 그대 곁에 맴도는 나를 느낄 수가 있나요? 나마저 짐이 될까 그저 망설일 뿐이에요. 진짜? 2번 도전자의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쓰는 그 스킬들이 탁 나왔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감추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드러나는 것. 30대 초반 트로트 가수. 또 갑자기 복병 나왔어요. Let's get it.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너무 사랑했던 나를 크게 두려웠던 나를 미치도록 너를 그리워
야, 잘 들었다. 아, 이거 헷갈린다. 얘는 헷갈린다. 헷갈려, 헷갈려. 아. 아, 어, 어, 두 분이 지금 불을. 이거 헷갈린다. 얘는 헷갈린다. 헷갈려, 헷갈려. 아. 아, 어, 어, 두 분이 지금 불을. 김종민. 4번 도전자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4, 5번이 지금 지뢰밭이야. 헷갈려 죽겠네. 가는 것들 내 잘못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리 와봐요. 다 괜찮아요. 너 미스 코리아. 5번 도전자의 무대 지금 만나봅니다. Drop the beat. 넌 나를 찾지 마. 찾지 마. 와!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 와. 자, 장윤정 씨 몇 번 몇 번입니까? 1번. 1번.
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5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1번과 5번이 진짜 트로트 가수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도전자 1번은 진짜 트로트 가수가 맞을지 지금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지? 같으다고. 아, 같으다고. 내, 내 생각이 1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나의 저기 종진 선배님 엉덩이 좀 그만 뛰세요. 아예 붙으셨어요 이제. 계속 옆자리로 계속... 가시겠어요 지금. 아 1번? 네네네. 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장윤정을 우와.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네요. 예, 정말. 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출신이에요. 최근에 부르는 곡들은 아마 트롯이지 않을까. 앨범을 냈느냐 아니면은 안 냈느냐 요건데 낸 쪽으로 가자. 저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안 그러니까. 유명하고 아주 미모해. 제가 예측하는 그분이 맞을 것 같아요. 히어로들이 다른 장르로 시작해 트로트로 전향했다고 말한 1번 도전자는 과연 진짜 트로트 가수가 맞을까요? 간다! 자, 과연! 1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1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1번 도전자의 정체는 바로! 트로트 가수 설하윤 씨입니다. 10년이라고 하죠. 맞아. 아, 맞았어. 청해듣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그래도 싶은 설하윤 인사 반갑습니다. 설하윤! 여러분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장윤정 저 왜 이렇게 일찍 맞추셨어요? 장윤정 정확하게 알았나요? 자 장윤정 씨 예상했던 분이 맞습니까? 설아윤이요? 아까 이름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까 적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다 써놨어요. 어디요? 네. 뭐라고요? 설아윤이라고. 설아윤. 어머 어머. 자 김종규 씨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김종규 씨. 네. 아, 따라줬지 않았어요? 따라줬지 않았어요? 적으셨어요. 따라.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자 근데 설아윤 씨 안에서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아 일단은 윤정 선배님이 너무 다 딱딱딱 너무 맞추시니까 뒤에서 너무 쫄아가지고. 쫄았어. 아, 긴장했다 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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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윤정 선배 대단하다. 어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셨는데 아마 트로트로 시작하신 분은 아닐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돌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뭘로 나왔는데. 시작하셨는지 저는 걸그룹 연습생을 12년 와 그거까지 12년 와 그거까지 맞췄어. 그거까지 맞 소름 끼쳐. 정확히 맞추셨어요. 아, 강타 맞췄죠. 강타 그런 말을 했는데 어, 장윤정 씨가 이미 먼저 아, 역시 오늘 한번 모든 공을 장윤정한테 돌리는 분위기네요. 네네 저게 맞죠. 특집이네요 오늘. 아, 맞는 거죠. 누구처럼 인정 아니, 저는 안 하는 거보다 그 설아윤 씨가 행사를 다니면 제 노래를 초혼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오. 그 저는 제 노래 부르는 후배들 영상을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하윤 씨의 목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익숙했고 인연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다들 즐거우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괜히 혼자 짠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로트 가수들은 다른 장르를 불러도 왜 너무 이렇게 어? 뽕필이 있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래들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색깔을 버리려고 이 시간을 애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 노래할 때 좀 울컥했어요. 자, 설아윤 씨가 초혼을 여기저기서 뭐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롤모델이 장윤정 씨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와. 저 이렇게 윤정 선배님께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이제 트로트로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함성! 네. 아 장윤정 씨의 후배 사랑까지 엿볼 수가 있었는데 롤모델이신 장윤정 씨 앞에서 장윤정 씨의 노래를 한번 청해보면 어떨까요? 진짜? 좋다. 아.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너무 떨려. 나도 떨린다. 종진 오빠도 떨려하신대요 지금. 살아서는 가치 못하는 그런 이름 하나 때문에 그리운 마음 눈물 속에 난 지워 보낼 뿐이죠. 와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아윤 씨였습니다. 네.